다시 찾았습니다. 미래산업 사용성 평가센터에서 또 특별한 사용성 평가가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한참 생각이 나요. 중이시죠? 지난주도 계단으로 올라가셨는데요. 회초네요. 전동 회초합니다. 예예. 네. 지금 어떤 평가인 거죠? 휠체어의 성능을 지금 반복해서 측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전동 휠체어가 조금 더 여러 가지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환경을 꾸며놓고 각 가지 환경들 안에서 사용자들이 나타나는 행동의 문제점들, 사용의 문제점들을 찾기 위한 실험을 저희가 진행한다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2015년에 문을 연 미래산업 사용성 평가센터. 지금까지 여기에서 사용성 평가를 받은 기업은 120곳이 넘습니다. 평가한 제품도 생활 가전부터 의료기기까지 다양한데요. 복지용품도 예외는 아닙니다. 요즘은 전동 휠체어에 대한 평가가 진행 중인데요. 센터 안팎에 실생활과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서 여러 실험을 한 결과 전동 휠체어 조작부의 문제점이 드러났고 연구원들은 대안 찾기에 나섰습니다. 지금 화면 속에 이게 그 모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도안이 네. 하나의 이제 결과물인 거죠? 네. 예. 이게 휠체어 이제 팔걸이 지지대를 이제 실험을 바탕으로 한 네. 이제 지지대 어떻게 편안할 건지 하는 이제 실험 도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휠체어 같은 경우는 사용성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잖아요. 이게 하나 나오기 그렇죠.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실험이 이제 진행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근전도에서부터 동작 분석까지 해 가지고 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를 많이 이제 축적하면서 저희가 이제 조금 어떻게 팔걸이 지지대를 이용해서 좀 조작부를 쉽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네네. 이제 제시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시안이 나왔고 이걸 또 이제 실제로 끄집어내서 네. 또 한번 실험을 거치셔야 되겠네요. 네, 이제 요거는 예. 3D 프린터로 이제 제작을 해서 예. 따로 저희가 이제 휠체어 부문과 결합해서 따로 실험을 예. 해야 됩니다. 야. 최고의 디자인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는 연구원들. 첨단 장비를 통해서 얻은 데이터를 토대로 팔걸이 디자인을 바꿔보기로 했는데요. 3D 프린트기가 뚝딱 만들어낸 부품을 전동 휠체어에 적용한 다음 사용하기 좀 더 편해졌는지 확인하는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바로 만들어서 네. 적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요즘은 3D 프린트기가 있어서 예. 여기 이제 아까 보셨던 그 모니터 안에 팔걸이 네, 솔루션 팔걸이라고 하면 되나요? 좀 더 넓어졌죠. 되는 모습이고요. 예, 실제로 적용되는 걸 보니까 신기해요. 아까 이게 없을 때하고 있을 때 팔 각도가 있으니까 저게 훨씬 편한 거잖아요. 이게 약간 차이가 있나요? 조금 예. 이전보다는 아무래도 팔폭도 넓고 그리고 네. 약간 여유로운 공간이 많아가지고 네. 투카는 예. 아무래도 이거 공간이 여유롭지 않아가지고 예. 약간 이렇게 움츠려드는 경향이 있으면 네.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팔폭이 넓어가지고 조금 더 여유롭게 쓸 수 있는 아무래도 이쪽이 이제 오래 저희가 봐도 훨씬 더 편하네요.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훨씬 수월 네 훨씬 수월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저도 바뀐 팔걸이를 직접 체감해 봤습니다. 확실히 이게 자유자재로 앞으로 갈까요? 원래는 팔걸이 너비가 한 7, 8cm밖에 되지 않아서 예, 팔이 빠지기도 할 것 같았고요. 큰 변화가 아닌데 네.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많이 편해지겠죠. 그렇죠. 기업에서는 이제 받아들이시나요? 아니면 좀 이렇게 아닌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은 예. 좋아하시고요. 받아들이시면서 그 이 제품의 업그레이드 버전에 적용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좀 많이 투자도 하고 계십니다. 예, 적용도 많이 하시고 그럼, 실제로. 네. 그렇죠. 네. 그런 거 보시면 되게 뿌듯하실 거예요. 네. 절대 할 일인데요. 네. 사용성 평가로 소비자들은 더 편하고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기업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사용성 평가를 받은 기업을 찾아가 봤습니다. 2016년과 올해 두 번이나 대구의 스타 기업으로 선정된 무선 가전제품 생산회사인데요. 특히 휴대형 선풍기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곳입니다. 지금 회의 중이시는데요.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회의 중이시죠? 제가 좀 방해가 된 건 아닌지. 예, 여기 이제 사용성 평가를 받은 제품이 있다고 해서 예. 제가 왔는데요. 좀 어떤 제품? 요건가요? 예. 예. 여기 보이는 선풍기인데요. S모도 152라는 선풍기입니다. 네네. 예. 아니, 그러면은 어떤 걸 평가를 받아서 어떻게 바뀐 거예요, 지금? 예, 개선된 제품은 예. 여기 S모드 1호입니다. 바로 옆에 예. 육안으로도 좀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예. 크기에 예. 그렇죠. 손잡이 부분 휴대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존의 외관 사이즈를 좀 많이 줄였고요. 아, 크기가 많이 차이가 나네요. 예. 진짜. 이게 손잡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손잡이 부분이 굉장히 두껍고 투박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잡았을 때 네. 굉장히 편안함을 맞아요.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손으로 예. 오, 확실히 네. 한 손에 싹 들어오는 게 예, 맞습니다. 사실 저 휴대용 네. 선풍기는 아이들이나 네, 네. 여자분들이 많이 그렇죠. 쓰니까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이게 확실히 이 회사에선 2018년 신제품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올 2월에 사용성 평가를 의뢰했습니다. 3개월 후에 받은 보고서엔 제품 평가와 함께 개선 방안이 빼곡히 적혀 있었는데요. 그 제안을 적극 반영해서 만든 신제품은 좀 더 휴대하기 편해졌고 더욱 사용하기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한층 더 안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품은 자연스레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기 마련이죠. 올해는 2018년도 한 해에만 약 100만 대 이상을 판매를 했습니다. 올 한 해에만요? 예. 그러면 그 전에 비해서 어느 정도 매출이 이제 성장한 거예요? 2017년도에는 네. 저희가 약 60만 대 정도 판매를 했었고요. 네네. 2018년도 넘어오면서 약 한 100만 대 정도. 와, 거의 두 배 가까이요. 네. 올해 적용을 했기 때문에 바로 예. 비교가 되는 거죠. 그렇죠. 50% 이상 성장한 거죠. 예. 제 계산이 맞나요? 이 성분기로 올해 많이 웃으셨겠는데 그래서 그런지 두 분이 표정이 너무 가르치잖아요. 많이 웃었던 것 같아요. 네, 바로 이게 사용성 평가의 힘인데요. 물론 기업에서도 자체적으로 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지만 전문적이고 정량적인 사용성 평가는 기업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연구 개발할 때는 바람이라든지 배터리 용량이라든지 이런 사용 엔지니어적인 부분에 치중해서 개발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소비자들이 원하는 부분은 이 그립감이라든지 안정성이라든지 버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사용성 평가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새삼 다시 좀 깨닫게 됐고요. 그래서 향후에도 좀 많이 이용할 계획입니다. 사용성 평가로 경쟁력을 높인 기업은 또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생활가전 쪽으로 굉장히 유명한 업체거든요. 이곳에서도 사용성 평가를 받은 제품이 있다고 합니다. 예, 제가 일단 찾아봤는데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야, 역시 와 이걸 다 생산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커피포트도 있고 예. 뭐 서큘레이터도 있고 아 역시 또 계절이 계절인지라 예. 온열 제품들도 지금 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사용성 평가를 받은 제품 그럼 어떤 제품이죠? 아, 예. 뭐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저기 전기요 쪽으로 받았습니다. 아, 예. 온열 매트 쪽으로. 예. 그러면은 실제 예. 받았던 거는 이게 아, 온열 예. 그 컨트롤러 제품. 조절기. 그러니까 말하자면 네. 조절기인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가 예. 온도 조절하고. 예. 근데 한 눈에 이렇게 봐도 예. 크기도 그렇고. 차이가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좀 디자인도 많이 바뀌었죠. 네. 소개를 좀 해주실 네, 수 있어요. 일단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네. 사이즈가 뭐 길이 부분이나 폭 부분도 네. 많이 네. 작아졌고 다이얼을 돌렸을 때 네. 그러니까 소비자가 쉽게 돌릴 수 있도록 조금 튀어나온 그렇게 되죠. 뭐 이렇게 잘 돌 아 안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소비자가 이렇게 손이 받친다든가 아, 이런 예. 부분이 갈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 부분을 이제 위쪽으로 튀어나오기 위해서 네. 소비자가 쉽게 돌릴 수 있다. 아, 바깥쪽도 그렇죠. 이 기업은 작년 3월에 온도 조절계의 사용성 평가를 의뢰했습니다. 이후 센터에서 받은 제안을 반영해서 온도 조절계를 다시 만들었고 그걸 판매하는 전기요 31개 모두 적용을 했는데요. 기존 제품보다 쉽게 온도를 조절하게 된 건 물론이고 전원선과 본체 연결선 위치를 바꿔서 안전성도 높였습니다. 이번에 평가서를 딱 받으셨을 때 아, 확실히 다르구나 이런 걸 느끼셨어요? 그렇죠. 예. 저희들은 뭐 전체적으로 뭐 사용자의 그러니까 편리성에 대한 부분에서 네. 약간은 미흡했다는 부분을 요번에 네. 절실히 느꼈고요. 네. 사용성 평가를 받음으로 해서 네. 아주 그 소비자가 사용하기 편하고 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제품들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생활 가정기기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 기업. 여기서 만드는 무수한 제품들 가운데에서도 온열 침구류는 단연 기업의 주력 품목인데요. 치열한 시장에서 돋보이려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안전성과 사용성. 이 두 마리 토끼를 기업은 사용성 평가로 한 번에 잡았습니다. 자, 이제 이 조절기가 완제품으로 포장이 돼서
이제 소비자에게 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포장 단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여기가 이 전기 매트 쪽으로는 아주 전통적인 기업이지만 그래도 사용성 평가에 의해서 그 내용이 반영이 된 제품이 이제 판매가 되는 건 이번 겨울이 처음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만큼 좀 기대가 되실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현재 저기 출시했을 때도 소비자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는 가졌다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사용성 평가가 소비자들한테는 만족을 또 기업에게는 경쟁력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그렇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앞으로도 좀 많은 기업들에게 사용성 평가라는 게 좀 많이 인식이 되고 또 많이 의뢰를 아직까지는 하고 아직까지는 좀 생소하지만 많이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파이팅 한번 해보자. 예, 그럴까요? 자, 사용성 평가 파이팅! 사소한 디자인의 차이가 때론 제품의 성공 여부를 결정합니다. 소비자를 만족시키느냐, 만족시키지 못하느냐, 그거를 결정하는 게 바로 사용성인데요. 소비자에겐 편리함을 주고 기업엔 경쟁력이 되는 사용성 평가. 사용성 평가가 가져올 좀 더 나은 미래가 기대됩니다.